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? 요건 뭐야? 그 OL3D 관련 응원 놈이잖아. 여기서 썰을 풀자면 그 오앤형께서 그걸 올리기 전에 전날에 저랑 압구정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. 거기 형이 거기서 썼던 맥락은 85%가 제가 했던 말이에요. 그 후드 문화 뭐 아, 후드 성공해서 문화. 다시 끌어주고. 회귀하고 아. 끌어주고 이게 씹 우리나라는 없어.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어. 그 근데 그, 오해는 그 쌈디언이랑 좀 다른 얘기야. 아 그거는 그러니까 빈틀 그러니까, 오해는 잘못 잡은 거야. 네, 그 얘기를 하고 어? 싶은 게 아니라 그 원래 제가 그 던졌던 주제는 후드 애들은 태어나서 뭐 사촌 형이 마약 딜러하다 총 맞아 죽고 갱끼리 죽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 농구 선수 뭐 미식 축구 선수 래퍼 이런 거였고 그런 걸로 성공해가지고 다시 자기 동네 가져와서 자기 갱들이랑 자기 친구들 크루들이랑 노나 먹고 위험한 지역에서 걔네들을 보호하는 문화가 있잖아. 여기는 우리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 타코 파는 곳이고 이 새끼는 나한테 보호를 받고 있고 나는 얘를 지원해줘 막 이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형 생각해봐요. 1년에 몇천억을 버는 사람 뭐 타러 5살 6살 농구 캠프를 가요.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팬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이런 농구선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올라갔다 밑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있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거를 좀 그런 멋있는 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현우 형은 원래 그 기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 원래 예전부터 슈퍼비 형이 뭐 기부했던 기부. 거나 뭐 쌈디 형이 기부한 거나 일단 제가 그걸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. 왜냐면 저조차도 10만원 기부하는 거 버거운데 쌈디 형은 1억을 기부를 했어. 그게 말이 됐나 생각. 그리고 그것도 수재민 그걸 도와주는 거였고 그때 홍수 시즌이었어요. 그거는 정말 멋있는 그림이고 이거는 팔로알토 형 작업실 가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. 팔로알토 형은 자기의 기부 방식은 그래서 자기는 좀 현물이랑 좀 투명한 그런 기부 행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웬 형은 조금 더 우리가 형들한테 언더씬에 있을 때 좀 도움을 받고 이끌고를 받았던 거를 그런 쪽으로 쓰는 방향은 어떠냐를 이제 쌈디 형이랑 그걸 한 거죠. 평소 자기 생각과 맞물려서 사실은 오웬 형의 의견인 거고 전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제가 그걸 옹호하진 않았어요. 정확하게 말하고 그거는 옹호할 수는 없는 거고 옹호할 수는 없는 거고 뭔 말인지는 이해하는 뭔 말인지 거. 이렇게 대략적으로 너한테 들으니까 이해는 되네. 잠깐만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?